시작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또 스텝도 역시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댄스 스포츠를 하신 분들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댄스 스포츠 하던 분들이죠. 네. 광명에서 그 학원을 하고 계시고요. 네. 그 사줄모의 천조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사줄모의 역사는 얼마나 됐나요? 사줄모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. 거의 20년 가까이. 네, 그래서 그 사교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꼭 들르는 곳이 사줄모라는 다음 카페 모임입니다. 네,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멤버분들 간에 이제 끈끈한 우정이 있고 네. 또 운영도 잘 해오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세요, 전국적으로?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. 항상 유지되는 숫자는 한 8만 3천 명 정도. 8만 3천이요? 네네. 지금도 우리 그 수석 부회장님이신 한무재님이 지금 여기 곳에 와 계십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어떠세요, 이재 위원님? 이 리듬 댄스 하시는 분들도 그 사줄모라는 그 동호회를 함께 하시나요? 네, 제가 지금 현재 리듬 댄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리듬 댄스 사줄모. 파트에. 네, 예. 그렇군요. 아, 파트마다 또 회장님들이 계시고 네, 지역마다 또 계실 거고 네, 중앙에 또 따로 계시고 네. 양손꼬기 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양손꼬기? 네네. 네. 요즘 양손꼬기가 아주 유행이에요. 아, 스텝도 유행을 하는데 이렇게 손동작도 유행이 있나 봐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 손 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고 네. 지금 양손꼬기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한 그런 개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지금 같아요. 춤을 보니까 남성분이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뭔가를 지금 하고 계세요. 그게 뭘까요?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. 제가 보기에는요. 네. 그 싱코페이티드라고 당긴 몸, 당긴 몸 있잖아요. 네. 늘크고 쭉크는 그런 모션이 많이 나오네요. 그렇군요. 네. 야.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고급 기술입니다. 네. 두 분이서 발을 착 차고 이제 마무리를 싹 우아하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. 역시 달콤한 블루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는 근데 블루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? 배우세요. 네. 이건 그게 배우세요. 꼭. 아니 근데 꼭 배워야만 출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죠. 그렇지는 않죠. 남성분이 리드를 잘해 주시면 네. 여자는 걸어가 보세요. 스텝을 밟기만 하면 되고 합니다. 있을 거예요. 그렇군요. 뭐라니 피 뭐라 뭐라 동빙빙 동빙 나 여기 찾아왔고 키 너는 또 보내기 싫은 양이마저 떠나보내. 그 이 지금 추시는 댄스 스포츠? 네. 지금도 댄스 스포츠인 거죠? 아닌가요?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댄스 스포츠는 네. 아니고 사교 댄스. 아, 사교 댄스이고 네네. 그냥 블루스다. 블루스. 블루스인데 네. 그 블루스라는 장르. 뭐 지루박이라는 장르 그 네. 장르에 대한 대회도 있나요?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네. 제가 제1회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네. 대회 1등 한 장관입니다. 네. 새삼 달리 보이시는데요 여기. 그러시군요. 네. 아 제가 왜 여쭤봤냐면
그 대회에도 이 스포츠 댄스처럼 의상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추시는 분들처럼 화려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? 아, 그렇지는 않죠. 네. 자유로운 거죠. 자유롭게. 자유로운 거죠. 자기 취향인 거죠. 네. 그러면 스포츠 댄스, 그 댄스 스포츠를 할 때는 보통 다 드레스를 여성분들이 입으시잖아요. 남성분들은 턱시도를 이렇게 입으시고. 그건 또 어떤 규제가 있나요? 규제라는 건 없고요. 네. 저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옷은 내가 마음가짐입니다. 네. 옷을 내가 바르게 입게 되면 마음이 바라지고 또 모양도 바라지고 자세도 바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장을 갖추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네. 이왕이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네, 네 그렇습니다. 그런 의상을 입으시겠네요. 네,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대회를 못 치러서 아주 아쉽습니다. 그러게요. 뭐라니 비비 머리 높이게 비비 동백 또 춤을 추면은 몸의 면역력도 향상이 되잖아요. 그럼요.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2배 3배 올라갑니다. 춤을 춰서 그 몸을 이렇게 열나게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성 스핀 동작을 이렇게 해주고요. 아웃사이드 스핀으로 돌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저 동작 멋진 것 같아요. 저 모던 댄스 할 때 보통 모던 동작 같은데. 네. 아웃사이드 스핀을 그냥 이렇게 다리 꼬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두 번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. 지금 시아나 씨는 팀을 이렇게 보면은 남성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. 춤을 리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표정도 그러시고. 네, 예뻐요. 자, 두 분의 시험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.